이 지정 분야는 사실은 외산 기술들이 득세하던 영역이었잖아요. 이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 하나도 딜리버리 안 하고 자체 기술로 12년을 또 왔다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온피플은 AI 머신 비전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머신 비전이라는 용어가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을 하듯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영상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머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머신 비전 기술들이 AI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산업 현장에서도 그동안 비전 검사가 힘들었던 분야에도 잘 적응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성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심지어 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저희도 룰 베이스 방식으로 비전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후발주자라서 사실 저희가 좋은 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AI 가능성을 봤고 그 기술을 꾸준히 개발을 해서 2016년 초반에 이제 국내 최초로 나비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저희보다 선진 업체들과의 갭을 따라잡고 지금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년, 21년 공교롭게 저희 상장하고 난 다음 해였는데 실적으로 좋게 보여주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초반에 고객들이 투자를 꺼려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 이제 고객은 대부분 해외 쪽에서 매출 50% 이상이 발생했었는데 해외 쪽 기술 지원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좀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품이 저희 그 나비 AI라는 제품은 검사를 비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그 AI를 쓰는 이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데이터를 준비하고 재학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 수집부터 유지 보수 관리까지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아담스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출시는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학습시키려면 레이블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레이블링도 그 레이블링 하는 사람들의 각자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영역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데이터의 노이즈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레이블링 자체도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집어넣을지를 판단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자동학습을 수행하고 그 여러 번의 자동학습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최적의 결과를 나오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사람을 100% 뺀다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전 프로세스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뭐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구조광이라고 부르는 패턴광을 쏘고 그 패턴광을 해석해서 불량 여부를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H 자동차의 자동차 완성차 검사에 이게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구강 스캐너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강 스캐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광을 쏘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해석해서 3차원 영상을 정합하는 그런 쪽 기술들을 올해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미터부터 시작해서 수미터 크기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구조광 기술들을 올해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내년에 크게 성과로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일 검사하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들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주면서 거기서 자동으로 최적화된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어떤 플랫폼 개념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고, 내년 초 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사람을 빼진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사람을 이전 주기에서 빼는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저희가 이제 검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벗어나서 장비를 일부 하게 됐습니다. 이 검사 장비 쪽의 시장을 좀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데도 좀 연구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하는 쪽은 주로 이제 검사에 관련된 쪽을 다루다 보니까 기존에 그 검사가 불가능했던 부분들이거나 또는 어떤 특성상 인라인으로 중간에 어떤 라인을 끊고 검사를 한 다음에 재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검출력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됐던 부분들을 AI를 투입함으로써,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인라인화를 시켜주는 그런 쪽에서의 저희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시스템, 그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하게 약물 판정하는 거에서 넘어서 불량의 원인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오는 데까지 추정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좀 무모하다시피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장비까지 이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그 창업 멤버들은 원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던 인력들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영상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제 공략할 수 있게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스탠다드형 비전 카메라뿐만 아니라 비스탠다드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센서 이런 것들은 스테레오 비전 기술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머신 비전 기술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초에 2,000장을 찍고 그걸 통해서 공의 패턴을 보고, 패턴을 통해서 발사 각도라든지 발사 속도, 그다음에 회전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들 위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은 스탠다드형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비스탠다드형 고객 요청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또그 포스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용광로에 내부의 마모를 측정해주는,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도 어떤 특수형 카메라를 가지고 거기도 역시 비전 알고리즘으로 했고요. 그렇게 이제 하드웨어 쪽에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초반부터 비전 쪽을 룰베이스 시절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경쟁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핸들링 할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마이크로미터 광학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객한테 줄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가 아무래도 이제 평면 위주의 검사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3차원 검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아레라든지 구조광을 이용한 패턴을 쏘고, 그 패턴을 해석을 해서 뎁스 정보까지 포함된
검사를 할수 있는 이런 솔루션 쪽으로 많이들 요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영역까지 비전이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광학계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이제 수 마이크로급 정밀도였다면 그게 이제 서브 마이크로 정밀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LED의 전사를 검사를 하려면 그 LED 셀이 노일 위치에 정확히 놓여져야 되는데 그거를 검사하려면 서브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가 필요하면서도 고속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니즈는 좀 더 이제 기존의 그 단순했던 에어리어 방식의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서 네, 뎁스까지 포함한 검사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밀도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작물의 생육을 예전에 농부들의 감에 의해서 이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작물의 생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 디바이스가 그 온실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 거기에 환경 센서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과학적인 농업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야 솔루션도 들어와서 디바이스도 직접 저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는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전송받아서 AI가 이제 돌아가면서 작물의 생육, 병충해 여부 등을 또 뭐 내일의 수확량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다른 분야니까 뭐 교통 분야로 오게 된다면 이제 도로의 교통량을 비전 기술로 파악을 한 다음에 실시간 어떤 신호 제어라든지 도로의 상황을 분석해 주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신호 시스템을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비전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교통 분야는 요즘 같으면 뭐 수백 그 CCTV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앙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서버가 이제 급증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한 개의 서버에 가급적이면 많은 CCTV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00여 대의 카메라를 뭐 서버 하나에 붙여서 실시간 디코딩을 하고 영상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또 이제 비전 기술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뭐 의료 분야에 오면 또 그 뭐 영상 데이터나 뭐 의료 데이터나 사실은 뭐 CT, MRI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형 그 3차원 데이터일 뿐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를 해석했던 그 기술들이 거의 또 이런 분야에 와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이제 뭐 활용이 되고 있고 뭐 CCTV를 통해서 뭐 귀갓길 안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쉬운 거고 그다음에 물류 분야에서도 지금 비전 기술들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거의 그 전방위로 어떻게 보면 비전 기술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용 검사 시장은 뭐 저희가 계속 해왔던 시장이라서 계속 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3대 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담스라는 데이터를 관리해서 최적의 모델 생성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내년에 출시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비전 검사하는 나비 AI 소프트웨어는 더 고도화 시킬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단독 검사 장비에서 하다 보니까 인라인 전체 라인을 구성하는 부분까지 이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좀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내년 주력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사업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쪽도 조금 더 이제 그 작물을 더 넓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개발했던 시스템들을 더 고도화시키는 쪽 하게 될 예정이고, 교통 쪽은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올해 이제 교통만 놓고 보면 브레이크 이븐이 달성이 됐고, 의료 쪽도 내년에 지금 저희가 뭐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정 장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인증 작업이 이제 들어가서 내년에 결과 받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T를 해석을 해서 수면무호흡을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내년 초반에 이제 아마
저희가 승인받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 비전 분야는 사실은 외산 기술들이 득세하던 영역이었잖아요. 이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 하나도 딜리버리 안 하고 자체 기술로 12년을 또 왔다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장비까지 전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고객들의 가려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투어를 선택해 주시면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